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한상욱 전략 팀장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시젠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96530. 현재 시각 오전 11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즌 영상을 뭐한 그저께 3일 전에 찍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차트의 분석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이 박스권이 나와주고 나서 움직여주는 이유, 그리고 왜이 종목이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으로 변모해서 텀베거 종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적을 위주로 해서 시즌 관련된 브리핑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즌이라는 종목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즌을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돈이 들어와 주는 거는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수에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겁니다. 뭐 2762-3246, 2066-3001 기관이 주도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데, 원래는 시즌이라는 종목이 예전부터 그 양매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시젠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주도적으로 기관이 끌어올려 주고 있네요. 이제는 윗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우리가 알수 없게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확진으로 인해서 실적 증가 이슈가 있죠. 지금도 실적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합당한 실적입니다. 합당한 실적이 터져주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코로나 재확산이 퍼지면서 추가적인 이 추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까지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딱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간다, 혹은 실적이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신고가를 가지는 종목은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가주는 부분인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한번 이 네모난 박스칸 한번 잘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가 코로나 사태 확진으로 인해서 진단 키트가 수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모멘텀이 1차 파동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그 기대감이 2차 파동으로 나와주고 한번 차익 실현했습니다. 주포들도. 그리고 나서 나온 이슈가 실적 이슈입니다. 실적 이슈로 나와줬는데, 지금 이 행보와 매치 구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이런 이슈가 나와주길 기대해주는 관점에서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코로나가 다시 한번더 팬데믹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이 다시 한번더 주목을 받아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주가가 또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지금 이 기대감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쭉 내려오면서 박스권 만들어 줍니다. 그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데, 언제까지 만들어 줄까요? 그 실적 이슈가 나올 때까지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는 그 주가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주가는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실적으로 올라가고요, 세 번째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올라가요. 네, 그세 가지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1차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기대감으로 2차 파동 나와줘가지고 한번 털어먹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올라가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주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은 뭘로 나와줄 수 있냐? 그 다음 실적 이슈로 또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젠 전형적인 텀베거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텀베거 종목이에요. 2만 원대부터 올라와줬으니까 20만 원 가면 텀베거 종목이 되는 거죠. 역사상 몇 없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시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텀베거 종목 섣부르게 매도하실 겁니까? 섣부르게 매도하실 건가요? 제가 시즌 관련된 영상 찍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게, 못해도 눈 감고 가을까지는 가져가라.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셀트리온 삼형제와 이런 시젠을 제외하고 그 어떤 종목 중에서 내가 조금 매도를 하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으신가요? 코스닥 급등주 잡주들 말고요. 테마인데 실적까지 좋은 종목, 그런 종목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네,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시세 분출 실적 부분 다 나와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네, 오늘 시즌 영상 여기까지만 좀 해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찌시고요.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의 VIP 매매, AI 자동 매매, 그리고 무료 추천주 라이브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2020년도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6월 22일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아래에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리딩을 하고 계속 주시죠. 그리고 나 추천도 나옵니다. 예시를 들어서 1차 목표가 2600원 손절가 대응하겠다. 뭐 종목도 같이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뭐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댓글로 장중 시황 리딩도 해주시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